지난번 거고 이게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. 네. 큰 변화는 없어요. 보기에 모양이 조금 달라져 보이는 건 니네 몸이 살짝 돌아가면서 이쪽이 조금 커 보이는 거지. 지금 양쪽에 폐의 비율을 봤을 때는 이전이랑 비슷해요. 비슷하게 유지. 이전에 최대 7.3mm 나왔다고 지금 최대 8 까지도 나오거든요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비해서 지금 뭐 더 심해져서 팔이 됐다 이거는 아니고요. 이거는 사실 보는 사람이 바뀌면 수치가 변하는 게 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쩌면 비슷한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네. 이거는 대동맥이고요. 네. 이거는 심방이에요. 네. 문제가 진짜 많이 되는 애들은 이 심방도 같이 커지게 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리리는 그런 거는 없어요. 네. 혈액은 심방에서 심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대동맥으로 나가게 돼요. 네. 근데 대동맥으로 나가는 곳에 좀 많이 두꺼워진 부분이 있어요. 네. 근데 여기가 원래는 좀 얄쌍하면서 대동맥에 나가는 길이 잘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. 여기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대동맥 나가는 길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. 네. 여기가 두꺼워져 있다 보니까 혈액이 제대로 못 나가는 지금 그런 경우가 생겨요. 요거는 고양이 이제 신비대가 오면 따라서 오게 되는 건데요. 이런 게 심박이 막 빨라지면서 그때는 이렇게 막히는 게 생겼다가 사실 뭐 평온하거나 뭐 심박이 천천히 있을 때는 이런 게 없거나 그럴 수 있어요. 심방으로 나타나는 역류는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. 역류가요? 역류가 있어요. 지금 역류가 있다는 거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지금은 괜찮지만 심방에 문제가 되면서 나중에 심방 확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. 그 외의 수치들은 뭐 크게 다른 것들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지금 대동맥 유출로가 막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약 먹으면서 약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응,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겼던 애들이 한 뭐 몇 년, 1, 2년 지나서 정상 범위로 가기도 하지만 어린 나이에 생긴 만큼 혈전에 의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. 네. 이게 뭐 이 나이 때문에 대부분 뭐 어느 쪽으로 간다 이런 통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.